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 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농막 지으면서 실수했던 거, 그리고 짓고 나서 아쉬웠던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셀프로 농막 짓기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이 6월이니까 농막 지은 지딱 3년째인데요. 아직까진 별 문제 없이 잘 쓰고 있긴 해요. 제가 농막 지으면서 농막 제작이나 건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용접이나 다른 작업들도 해놓고 뜯어내고 다시 한 것도 많았어요. 뭐, 실수한 걸다 말씀드리려면 2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도 모자랄 건데, 그래도 한번더 짓는다면 이거는 꼭 신경 써서 좀더 잘했으면 하는 거, 대표적인 거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농막 받침대, 농막을 올려놓는 기둥인데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이라 기초를 하면 안 돼요. 거기다가 저희 밭이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농막을 올려놓을 기둥을 만들었는데요. 여기 보이는 게 직경 300mm 주름간에 시멘트를 넣어 만든 기둥이에요. 6개를 만들었는데 이게 좀 작아요. 제가 농막 만들면서 철물상도 많이 가보고 샤시집, 그다음에 자재 파는 곳도 많이 갔는데요. 가서 보면 사이즈가 이 정도면 될것 같아서 가져다가 작업을 하면 다 작은 거예요. 거의 다 그랬어요. 샤시도 그렇고 목재도 그렇고, 여기 주름간도 철물점에서 가서 볼 때는 300mm면 충분할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막상 가져와서 기둥을 만들고 위에 100에 100 프레임을 올려 보니까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이 둘레가 작은 거죠. 그래서 바람에 넘어질 것 같은 마음도 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군데군데 보강을 했어요. 작업을 하고 나니까 다음번에는 직경 500mm짜리는 해야지 않겠나. 직경이 50cm죠. 50cm는 해야지 농막이 안정적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샤시 창문인데요. 이것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작게 됐어요. 작아도 너무 작게 됐어요. 처음에 창문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신문지로 창문 모양을 만들어서 대충 가늠을 해봤어요. 근데 아까 농막 받침대처럼 이 정도면 될것 같아 싶었는데 막상 작업을 해보니까 너무 작고, 신문지로 창문 크기를 만들어 봤다고 그랬는데, 이 신문지로 창문 크기를 만들었을 때, 이 창문 테두리를 생각을 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창문이라고 말하기도 못하게 너무 작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창문이 없었는데, 나중에 벽을 뚫어서 창문을 달았어요. 따로 주문을 해서. 저기 앞쪽에 있는 창문은 사이즈가 저거보다 훨씬 작아요. 처음부터 저 사이즈로 했어야 하는데, 창문을 열어도 공기가 잘안 통하는 것 같고 너무 답답해서, 샤시를 사다가 벽을 뚫어서 창문을 다시 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사이즈, 아니면 목재나 기타 다른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큰 사이즈를 항상 염두에 두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처마인데요. 요거 기능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처마 길이를 벽체에서 300mm, 그러니까 30cm를 바깥으로 나오게 했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생각을 했는데 저것도 좀 작게 나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아래서 내려다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요 사진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지붕이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농막 크기에 비해서 처마가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
지붕이 너무 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저것도 작업을 하고 나니까 벽체에서 50cm 정도는 나와야지 전체적인 균형이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붕 기울기인데요. 이쪽에 다락이 있는 쪽은 농막의 앞쪽하고 뒤쪽하고의 단차가 40cm가 나요. 지금 짚고 보니까 그것도 좀 작은 것 같은데 저쪽 낮은 쪽은 앞뒤 단차가 10cm예요. 앞쪽이 10cm가 높고 뒤쪽이 10cm가 낮죠. 원래 저쪽은 지붕 위에 옥상을 만든다고 단차를 조금 줬어요. 그래서 거의 평지붕처럼 됐는데 뭐 옥상 작업은 현재도 진행형이에요. 엄두가 안 나서 뭐 미뤄두긴 했는데 언젠가는 할 겁니다. 그래서 지붕 작업하면서 누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서 보강 작업도 많이 했어요. 뭐 실리콘도 많이 바르고 방수 시트도 깔고 싱글 작업도 신경을 써서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누수가 없긴 한데 뭐 지금도 걱정이 되긴 돼요. 그래서 농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붕의 기울기를 좀 넉넉하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는 여기 농막 안으로 들어가서 볼 건데요. 다섯 번째 아쉬운 건 여기 천정이 너무 낮아요. 다락 쪽 말고 이쪽에 천정이 너무 낮는데 이게 높이가 2m20인데 저는 자재도 절약할 겸 사람 키 제고해서 2m20으로 했는데 이게 좀 낮아서 천정이 좀 낮아서 들어오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공기 순환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높으면 그 겨울철에 추울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겨울에는 뭐 별로 올 일이 없어서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여름철에는 농작물하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는데 겨울에는 잘 안 와요.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뭐 농막 지으면서 지금 제일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 바닥인데 방바닥이요. 뜯어내고 다시 할까까지 생각한 부분이니까 좀 문제가 있죠. 방바닥은 골조 프레임 위에 50mm 판넬을 깔고 그 위에 12mm 방수합판을 대고 그 위에 전기 판넬을 깔았어요. 근데 이게 뭐 꿀렁거리거나 움직이는 건 없어요. 좀 그런 건 없는데 좀 울려요. 다른 농막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애들이 뛰거나 어른들이 걷거나 하면 이게 바닥이 많이 울립니다. 그래서 좀 농막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바닥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튼튼하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른 부분도 후회되는 게 많은데 바닥이 제일 후회돼요. 그 다음에 아쉬운 부분은 이 다락인데요. 이 다락과 천정면이 이게 다락과 요 낮은 쪽 지붕이 낮은 쪽 천정면이 너무 가까워요. 아까 이게 천정 높이가 낮다는 거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문제인데 이쪽 천정이 높거나 아니면 여기 간격이 넓어야 하는데 이게 좁으니까 공기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락에 있는 온도하고 밑에 온도하고 온도 차이가 많이 나요. 다락과 이쪽 천정과의 공간을 많이 확보하시는 게 공기순환 면에서도 좋은 것 같고 좀 답답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지금 저쪽에 보이는 창문이 다른 창문들이 작아서 나중에 다시 시공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생각하는 사이즈가 실제로 농막을 제작하는 데는 다 작아요.
창문도 이만하면 되겠지 했는데 작고, 목재도 가서 보고, 이거 좀 너무 큰 거 아니야? 했는데, 가서,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면 뭐, 딱 맞거나,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해가지고 가져와서 작업을 하면 더 작고,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셀프로 농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사이즈에 대한 걸 좀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에도 실수한 게 엄청 많았어요. 다락 바닥을 골조를 만들었는데 용접을 다 하고 나니까 사람이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갈 틈도 다 메꿔오고 바닥을 만들어서 그것도 다 뜯어내고 미리 계산을 못한 거죠. 이거 외에도 많아요. 그 벽체 두께도 좀 두꺼운 걸 했으면 했는데 100T로 한 것도 좀 아쉽고, 근데 뭐 그거는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자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100T로 했는데 다른 쪽은 별로 그렇게 아쉬움이 없는데, 지금 말씀드린 거는 만약에 다시 농막을 짓는다고 하면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만 중요하게 생각되는 거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셀프로 농막 짓는 걸 계획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너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영상에 다 담겼는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뭐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아니면 더 물어볼 게 있다 이러신 분들은 이 아래에 메일 주소가 있는데 메일로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